착공을 앞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극심한 주민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원안으로 굳어져 있던 노선이 하루 아침에 바뀐 건데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강진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구체화된 건 지난 2008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입니다. 당시 명칭은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을 출발해 천안을 거쳐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를 지나 당진대전 고속도로를 만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난달 갑자기 정부가 봉안리가 아닌 송문리 노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에는 없던 송문리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송문리 주민들로서는 당장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상황. 직접 이해 당사자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10년 동안 정부에서 그렇게 방치를 했다가 무조건 송문리 안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갖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원안 노선의 경우 현재 택지 개발이 대거 이루어져 생활 환경 측면에서 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2008년 당시 이 일대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롯된 거라며 정부의 잘못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미 노선이 꺼진 것을 무책임하게 허가내주고 할 것 다 하게 해놓고는 아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작은 소수가 사는 저쪽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10년 동안 봉안리 노선이 유지된 건 인정하면서도 잠정적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결정을 하고 수정된 게 없었죠. 그때는 이제 좀 A4 용지에 선을 하나 끊는 것처럼 잠정 계획만 돼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노선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새 노선은 도심에서 4km를 더 멀리 우회하는 것이어서 노선 결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